귀신전 안 봤어요? 무서워서 못 보실 듯? 무서워서 못 봐가지고. 그래서 저 지금 3일째 잠 못 자고 있어요. 귀, 저기 귀퉁이도 못 보겠어 진짜. 우리가 다 N이라서 귀신 무서워하나 보다. 그런가? 그럴 수 있어. 아니 근데 또 여러분 진짜 무섭더라도 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 꼭 한번 그거 봐주세요. 1화라도 봐주세요. 근데 그거는 어, 1화를 어. 보면 멈출 수 없어. 2화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. 그게 에피소드예요? 에피소드고 어? 그 1, 2, 3, 4화가 다 다르고 뭐 1화는 누가 빙의 된 얘기고 2화는 뭐 이렇게 내림굿 받는 사람의 아. 뭐 그런 얘기고. 아, 근데 전 그런 거 진짜 믿어가지고. 저도. 그 신이 갑자기 들린 사람이 원래도 좀 약간 그 기운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장례식장을 잘못 가서 뭐 그때부터 약간 그게 이렇게 씌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남편 친구인 거야.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 친구인 거예요. 그래서 그 무당이 너 왜 여기 들어왔어? 그 재수 씨가 그렇게 예뻤어? 이러니까 웃으면서 어씨 갑자기 소름 돋았어. 그 여자분도 무서워. 그 진행하시는 분. 아. 그 경이로운 소문 나오셨던 근데 분. 근데 그분이 기가 엄청 세신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 굿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는 장면이 있는데 안 지는 것 같은 거야 표정이랑 그 기운이. 또 뭐가 있나? 그럴 수도 있지. 그래요. 원래 보통